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뭘 하러 여기 왔죠? 바로 피바 제2의 계획표 바꿔서 돌아보기예요. 먼저 MBTI를 말해볼게요. 저는 ISFP, 저는 ESTJ고 제가 무려 90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같은 ISFJ입니다. 저는 NTP입니다. 그럼 계획표를 짜보러 한번 가볼까요? 고고 후식. 저희는요, 이렇게 오늘 계획을 세울 건데, 제가 계획표를 또, 하루 계획표를 뽑아왔어요. 계획을 정해봤는데, 일단은 7시부터 8시는 저녁을 먹어요. 근데 어디서 먹지? 뭘 좋아하지? 야, 뭐 싫어하는 거 있나? 밥을 정했고요. 선택지를 두 개나 정해줬습니다. 그러면 저녁 7시, 8시. 이제 뭔가를 하나 하고 중간에 사진 찍기를 해야 돼요. 맞아. 뭐가 있을까? 한 시간이 4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이 정도인데. 드디어 계획표 완성했어요. 몇 분 걸렸지? 15분. 15분. 찍을게요. 저희는 폰에다가 계획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맛있었던 게 뭐였나? 파스타를 좋아해서 롤링파스타. 가성비가 엄청 싸잖아요. 그거를 적어볼까요? 1번 롤링파스타. 나는 떡볶이 진짜 좋아해서 떡볶이 그치? 떡볶이로 맛있는 데가 있거든. 혹시 안 먹어? 그것도 먹어. 후보들 중에 뭐가 제일 먹고 싶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보구를 먹고 싶다고 해서 이거 토보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토보구 갔다가 그러면 노래방을 가기로 할까 오락실을 가. 근데 약간 밥 먹고 나오면 하고 싶은 게 생각이 나니까 노래방 가고 싶으면 노래방을 가고 오락실을 가고 싶으면 오락실을 가고. 너무 좋다. 역시 저희는 무려 9분 만에 완성.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제 막 계획을 다 짜고 나왔는데요. 피가 짜준 계획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피가 제이에게 짜주는 일정표. 한번 봐볼까요? 근데 일정이 왔어? 시간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오락실? 뭘 해야 하죠? 저희 그러면 노래방이냐 오락실이냐 정해야 돼요. 뭐 하실래요? 아, 오늘 노래방이 막 그렇게 땡기는 날은 아니라서 근처 오락실을 갈까요? 그럴까요? 맞죠? 무작정 돌아다니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호칭을 한번 해볼까요? 네, 바로 네이처 리퍼블릭 앞에서 한번 해볼까요? 여긴 노래 연습장. 여긴 사격장인데? 근데 여기밖에 없나 봐. 지필로 지금 우리가 만약에 오락실을 가도 솔직히 30분 이상 남아 있고. 맞아. 그러면은 지금 또 이러면 안 돼. 자꾸 제의가 되고 어떡해. 눈앞에 보이는 데 가자. 그래. 눈앞에 안 보여. 계획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30분. 근데 고작 30분 할 거고. 밥 먹으면 솔직히 한 시간밖에 안 걸리잖아. 그러니까 한 시간 반이니까 8시. 저희는 다시 보드게임 카페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계산해봤는데 할 게 너무 시간이 남아. 어쩔 수 없는 시간 계산. 사실 계산하지 않아도 남아요. 아, 저기 발견했어요. 4시 40분부터 5시 반까지 오락실에서 놀기. 오오오. 이 카페인가?
지금 뭘 주문할지부터 좀 정해볼게요. 그게 합리적이야. 그러면 주문하자. 이렇게 나초랑 텀블링 동키를 결국 가져왔습니다. 아, 이거 아니고 먹는 거 먼저 할게요. 먹는 걸 진심이어가지고. 보드게임은 사실 관심이 없어요. 난 몰라고 게임만 봐도 보이잖아. 할 줄 모른다. 텀블링. 아, 옷을요? 거기가 네. 되게 어? 더워요. 어, 이런 것도 괜찮다. 예쁘다. 언니는 약간 샤랄라한 게 더 잘 어울리거든요. 공주 스타일? 샤랄라. 어, 혹시 그 신데렐라 때문에 편입된 아, 맞다! 선입견 생긴 거 아니죠? 어. 이런 노출. 어. 그 여행을. 어, 진짜 약간 여행룩이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보고 또 보고 떡볶이집을 가라고 써있어서 가려고 찾아봤는데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 그럼 저희 이제 어떡하죠? 저희 뭘 먹어야 할까요? 진짜 계획 없으면 끝판왕 아니야? 존재하지 않는 떡볶이집을 갈 수는 없고. 그냥 보이는 식당을 들어갈까요? 그럽시다. 아니 원래 계획이 없으면은 식당 이름 지어내나요? 어, 갈래? 어, 맞아 좋아. 돈까스가 먹고 싶었구나. 짠! 여기 뭐 아직 정리라는 데서 보자. 같은데요? 줄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시원해. 어떤가요? 어떤가요? 저희 커플이에요. 우와. 저는 이제 파스타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 배고파. 여기 아니야? 제이들이 역시. 엄청 가깝게 있었습니다. 맞는 거 같아.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먹고 나왔고 이제 제이들을 보러 베스킨 라빈스로 가겠습니다. 짠! 여러분 다들 재밌게 노셨나요? 어떠셨나요? 저는 제이의 일정표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정말 재밌었어요. 오락실도 재밌었고 음식도 되게 맛있었고요. 파르필름도 줄이 없어서 좋았어요. 뭔가 되게 알차게 가서 왔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요. 이제 그러면은 제이가 한번 알려주세요. 너무 힘들어. 어느 시간에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뇌 정지가 오는 걸 느꼈어요. 특히 먹으라고 했는데 떡볶이 가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없는 가게도 만들어내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색다른 경험이었다.